안녕하세요. 신라TV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지금 청와대 그 분수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이 자리에서 오늘 김문수 전 지사님이 삭발식을 했고요. 아직도 그 아픔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과연 그분이 정말 적임자라서 했을까 싶습니다. 지금 김문수 지사님 삭발한 모습을 보니 참 앞으로 자유한국당 1인 릴레이 삭발식이 있을 예정인데요. 저도 삭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저 사실 추석 전에 파마를 했거든요. 제가 사실 무소속 그 이현주 의원 삭발식 할 때 내가 삭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바로 전날에 제가 파마를 했어요. 아, 나라면 정말 내가 삭발을 할 수가 있을까? 정말 너무 이게 좀 하고는 싶지만 여건이, 아, 내가 어제 파마를 했는데 갑자기 내 머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 머리를 삭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삭발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, 나도 삭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니,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교육, 특히 공정한 절차? 과정? 결과? 이게 과연 살아있는지. 이 좋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이렇게 비참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요. 아니 저를 지금 찍는 것 같은데 저요. 저 찍으시는 거예요? 저 찍지 마세요. 아니요. 지금 삭발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. 나도 삭발을 지금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삭발을 할 수 없음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중입니다, 제가. 죄송합니다, 제가. 오늘 우리 신라TV 구독자분들, 예, 김문수 지사님 이렇게 삭발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청와대, 예, 분수광장 다시 왔고요. 아무튼 조국은 퇴진을 해야 될 것이며,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그들만의 잔치를 지금껏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되고요. 그 길에 제가 삭발을 해야 한다면, 근데 지금 이 삭발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거예요. 제가 지금 삭발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눈물부터가 저의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, 뭐 결단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눈물부터가 앞을 가로막는데,
어떠한 심정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삭발을 할까? 이 비장한 각오, 네, 이런 것들은 뭐 저는 흉내도 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걸 뭐 조롱하듯이 또 읊어대는 분들 보면 정말 저분들은 그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공감 능력은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걸로 성남 민심이 분노를 누구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지 공감 능력 부족인 거예요. 그리고 보란 듯이 지금 보세요. 지금 피의사실 공표 제한 제도부터 지금 만드는 거 보세요. 그들만의 잔치를 앞으로도 계속 할 의지로 저는 보입니다.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제가 어떻게 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. 아무튼 아 오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팅팅 부었는데요. 우리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황교안 대표도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장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것 같고요. 문재인 정권 하야 그리고 조국 사퇴 퇴진을 위해서 저도 앞장서도록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